백영색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던 봉임 씨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고관절 골절이 된 거예요. 골절된 상태에서 바로 119에 실려서 갔어야 되는데 골절된 상태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발을 디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. 결국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시골 병원이어서 온전하게 수술을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발을 딛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뇌경색과 치매가 계속 또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. 결국 시골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녀들이 또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. 요양병원에서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진행은 계속 되었습니다. 그래서 봉임 씨는 결국 치매 상태가 점점 짙어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헛것을 보거나 그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또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던 봉임 씨. 근데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종아 씨도 같이 와서 보고 가면서 간호를 하게 됩니다. 간호를 하던 종아 씨가 어느 날 자녀들에게 아내 봉임 씨의 퇴원을 종용하게 됩니다. 퇴원을 해서 가정에 머무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간호하던 종아 씨도 계단에서 넘어지게 됩니다. 물건을 들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어서 119에 의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. 결국은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더니 함께 요양병원에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. 1년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차도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들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. 평소에 젊어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선행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어른을 섬기고 또 치매 걸린 당숙모를 섬기던 종아 씨와 봉임 씨는 말년에 아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외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자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평소에 본인들이 또 열심히 섬김을 잘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한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아와 봉임 씨는 치매 상태지만 행복한 시간을 아들 가정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. 아들과 며느리, 손자들, 또 다른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. 우리들도 어차피 이 과정을 거쳐갈 터인데 이 두 분의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, 또 어렸을 때 어른을 잘 섬기고 또 공양하고 또 집에 혹시 아프거나 치매 상태인 어른이 계시다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